12월 11일 날 청년 비정규직 고 김영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어머님 아버님과 시민들 책임을 고 김영규님이 돌아가시고 한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김영규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지 못한 그 유족의 아픈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의 요구를 간결하게 전달하고 청와대가 19일까지 응답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설 전에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고 김영규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저희는 반드시 이루어드리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 요구는 어렵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첫 번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였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바로 왜 억울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규님이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다시는 그런 억울하고 사회적 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체계가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그 진상규명의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진상규명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외치고 있습니다. 고 김영규님이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만납시다. 왜 그랬습니까? 대통령의 약속, 공공분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그것은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꿈은 희망은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 김영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과 저희 시민대 책임을 요구합니다. 발전소에 있는 비정규직들 당장 정규직하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면 정부의 대통령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지난 사람법처럼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용사유제한의 그 법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싸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공공부문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의 고 김영규님이 소속된 이 발전소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 이것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고 김영규님 절절하게 외쳤던 그 목소리에 화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 김영규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들의 자식은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함께 이뤘던 함께 일했던 그 동료들의 그 절절한 호소는 들어주고 싶다고 하는 유족의 목소리고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두 번째 요구입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입니다. 사람의 충원 없이 2인 1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고통받고 힘들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발전소에 있는 그 동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인력 충원 없는 과중한 업무는 또다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의 위주와 중단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요구로 강명하게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19일까지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반드시 저희들의 요구, 유족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설 전에 고 김용규님을 장례를 치러서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유족의 마음을 제대로 아프지 않게 함께해 줄 걸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의 책임은 기자회견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움직이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외치고 알리고 함께하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다음 주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이 많은 집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결의대회 집회가 아니라 전국 노동자 대회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는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수도조는 만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 대회 이름에 맞게 최소한 2만 명이 참여하는, 그래서 5차 범국민 추모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추모제보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국민 시민대책위의 모든 대책위 조직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산업법 통과하려고 할 때 왜 조국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국회에 보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과 여론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그래서 유족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갖고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투쟁하는 것뿐입니다. 도진을 할 수